자, 진을 스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수행생들이여, 왜 물질이라고 하는가? 수행생들이여,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추위로서 장애가 되고, 열기로서 장애가 되고, 굶주림으로 장애가 되고, 등에, 목에, 바람, 더위, 뱀과 만나 장애가 된다. 수행생들이여, 장애가 되므로 물질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장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게 입맛에 맞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 장애는 전재성 씨가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TS 소사이어티에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저 밑에 영어가 있죠. And why? 더 마지막 줄에 And why burden disabled one is affected. 영향을 받다. 영향이라고 그렇게 그 PTS에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다.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추위에 영향을 받고 더위에 열기에 영향을 받고 굶주림에 등에 모기 바람 더위 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구여 물질이라고 한다. 그렇게 그거는 이제 PTS본의 그 저기로 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사론에서 여기 주석사 한번 보세요. 그 주석사 보죠. 변괴라고 현장대사하고 그 다음에 빨아맞다 진재대사는 변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1페이지 밑에 주석이 나와 있죠. 요건 내가 구사론에서 나왔죠? 거기 없다고요? 네, 복사물에 없습니다. 복사물이 없어요? 네. 그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집어넣었나 보다. 타이밍 참. 야, 그러면 이거 칠판 한번 보세요. 글씨가 어떤가 보니까. 여기는 보성님 이쪽에 또 밑에 페이지에 변계라고 보이네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변계. 그래서 구사론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욱담 바가봤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아, 류빠떼 류빠따 류빼따 형체가 있는 것이 아루빼떼 형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빅샤바 비구들이여 따스마 그러므로 루빠 우빠다나 스칸다 그 색치 오늘 색치 오늘 그래서 색치온이라고 이름한다. 뭐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닌 것으로 변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물질이다. 그래서 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재대사는 불세존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유차 변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변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변계고로 설 색치음인 색치음 색치온 같은 말이에요. 색치온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현장대사는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비구들이야 마땅히 알라 유변계고로 변하고 무너지는 거로 이름하여 명 색치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온이라는 말은 누구의 번역을 주로 딴 거예요? 현장대사의 번역을 따서 우리가 온이라고 치온이 색온 색치온이라고 한다. 진재대사는 음이라고 색치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린 장에 왔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권리가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하기를
전제정식위는 뭐라고 했다고요? 장애라고 번역을 했고, PTS에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세 번째로 구사론에서 중국계 계통의 진재대사는 이분 중앙아시아 분이에요.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장대사 요 두 분 다 공희 다 변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셋 중에 어느 번역이 제일 지금 시대에 잘 맞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느 것이 잘 맞는지. 자, 그러면은 여기 문장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대입을 시키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무엇의 장애가 되는가? 추위의 장애가 되고 열기의 장애, 굶주림의 장애. 뭐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추위의 영향을, 열기의 영향을, 굶주림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세 번째, 시행 비구들이여, 변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무엇이 변하고 무너지는가? 무엇에 의해서 변하고 무너지는가? 추위에 의해서 변하고 무너지고, 열기에 의해서 변해서 무너지고, 굶주림에 의해서 변하고 무너진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느낌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봤어요. 다수결로 변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 둘, 셋, 넷. 영향,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장애. 장애가 제일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장애가 좀. 문맥상 알아듣기. 문맥이, 네. 문맥상. 네. 어우, 근데 중국 그 번역 변괴를 선호하셨군요. 다섯 분이야. 문장으로 넣었을 때는 영향이라는 개념을 넣었을 때 좀 덜 어색한데요. 뜻으로 봤을 때는 변계라는 뜻이 저기서 얘기하는 것을 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파라그라프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질에 관련된 여러 개를 다 읽다 보면 그 여러 개 속에서 다 무난한 게 그게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무난할지 몰라도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구사를 조금 더 보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오늘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맛만 보고 중요한 데로 넘어가자고요. 그 감독스님이 번역한 건 변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변형.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 되게 된다. 무엇에 의해 변형되는가? 추위에 의해서 변형되고, 열기에 의해서 변형되고, 굶주림에 의해서 변형된다. 변계랑 같은 맥락이죠. 의미는 이제 훨씬 좀 그래도 변계보다는 좀 현대적인 뭐가 있다는 거. 아, 조금 더 스마트하네요. 끝머리가 괴로 끝나는 것보다도 형으로 끝나는 게 어감이 조금 낫네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나은 것인지 한번 나중에 구사론 전체나 다른 데서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다 놓고 나중에 보자고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수행수는 도리어 왜 감수라고 하는가? 수행수는 도리어 느껴지기 때문에 감수라고 한다. 어떻게 느껴지는가? 즐겁게도 느껴지고 괴롭게도 느껴지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게 느껴진다. 수행수는 도리어 느껴지기 때문에 감수라고 한다. 수행수는 도리어 왜 지각이라고 하는가? 수행수는 도리어 인식하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한다. 어떻게 인식한가? 푸른색을 인식하고, 노란색을 인식하고, 붉은색을 인식하고, 흰색을 인식한다. 수행생들이여 인식하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한다.
자, 우에 있는 감수, 베다나, 김짜비카베 베다남, 베다따, 베다이띠, 베다야띠, 이띠코, 비카베 따스마, 베다나띠, 부짜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베다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별 의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문에서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커다란 거, 저기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산야에 대한 번역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전재성 씨는 지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인식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 번역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고 나는 봐봐요. 어원적으로, 인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세 가지 방면 속에서 산야가 뭘 말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내가 왜 산스크리트를 하라고 하냐면은 이 빨리만 봐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뭐가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흔적이 너무 너무 좋아. 흔적이 너무 없어. 산냐 이거를 뭐 어디서 뗄지 몰라요. 근데 산스크리트를 한번 보자고요. 삼 플러스 냐 삼. 그래서 힌디에서는 삼자, 힌디 영화 보면 삼자 이런 말 많이 나거든요. 삼, 냐 단어가 뜻이 딱 있는 상태에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띄어야 될지 알아. 그리고 의미가 딱딱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산스크리트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워요. 삼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같이 동시에 같이 아는 거예요. 아는데 무엇과 같이 아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 있어서 인식론에 대해서 16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18세기까지 인식론이 아주 굉장히 뜨겁게 이슈를 벌였죠. 그 처음에 그 스타팅을 한 사람이 영국의 존 록이라고 하는 경험주의자 철학자가 인식론으로 포문을 열고 그 바톤을 바로 바로 누가 받느냐면은 데카르트, 존 로크, 그 다음에 버클리가 받고 그 버클리를 데이비드 휴미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식론의 역사가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풍부한데요. 자, 인식론에 있어서 처음에 대상을 감각기관으로 우리는 경험할 때 영어에서는 cognition이라고 해요. 뭐 영어 몰라도 이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인식은 recognition이야. 요거는 지각이에요. 요거는 인식이고 인식은 recognition이야.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각각 다섯 가지 대상들을 찰칵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찍은 찰칵찰칵한 것을 그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냐면은 찰칵하면은 이름이겠어요? 아니면 이미지겠어요?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받아들인 것을 그거를 지각이라고 해요. 어떤 대상을 아직 분별하고 어떤 무엇이라고 아는 기능을 갖기 전에 찰칵하고 나에게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졌어. 그런 것은 지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나를 딱 봤어. 그러면은 처음 본 사람은 누굴까?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게요? 딱 받아들인 정보를 라이브러리에다가 딱 보내야 돼요.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인덱스를 착 찾아요. 그런데 부사론에 의하면 형색과 현색이라는 현색과 형색이라는 순서로 찾아내요. 현색은 마르나 현색이라고 하거든요. 색깔 황인종, 백인, 흑인 먼저 색깔로 그 다음에 삼스타나 요거는 형색이에요. 형태 몸집이 살짝 있으시다. 저런 색깔의 몸집이 살짝 있으시고 저런 식의 패턴으로 약간 충청도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원장쌤입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눈에서 귀에서 혹은 코에서 냄새를 저 스님 지나가는데 인도 냄새라는 거 보니까 뭐라든지 이제 걸음 거리 이런 것들 등의 그 순간순간에 찰칵찰칵 찍힌 것들이 그것이 어디에 가서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라이브러리라고 했어. 우리 불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라이브러리 장식. 장식이에요. 장식. 이 장식은 뭐예요? 뭐 하는 곳이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찰칵찰칵 찍어 놓은 그 뭐랄까, 이미지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여기다가 부어 모아놓은 것이 장식인데, 근데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서 그렇게 모아놓고서는 인덱스별로 구별을 해놔요. 여기에 색깔대로, 형태대로, 뭐 이렇게 다 구별이 인덱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다섯 가지 그 감각기관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이름이 튀어나와.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름이 튀어나와. 그러면은 얘를 우리 육군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까 심의식 스님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뭐가 되겠어요, 이게? 육군 할 때. 안, 이, 위, 설, 신, 의. 여기가 의근이에요. 의근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해요? 지금까지 모아져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그 셀스데타, 그 정보들이 다 있는 것이 바로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의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근의 대상은 뭐예요? 의근의 대상은, 만호의 대상은 담마, 뭐, 법이거든요. 색, 안예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 법이잖아요. 의근의 대상은 법이에요. 자, 이 법을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전 50가지고는 쓸데가 없어. 그 다섯 가지 그 센스 데이터가 오식이 전오식이 마음의 확인을 받아서 이름으로 튀어나와야 그래야만이 사유를 할 수 있어요. 이름이 없으면 사유를 할 수가 없어. 이름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의근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은 뭐예요? 첫 번째 대상은 뭐라고요? 전오식이에요. 그렇죠? 전오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따끈따끈해. 지금 현재 바로 그냥 사만한 따라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마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전오식의 것은. 그런데 이 전오식의 것만이 마음의 대상일까요? 그 마음은 또 어디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마음의 대상. 장식. 이제 여기서는 언어를 조금 바꿔야 돼. 현대어로 바꿔야 돼. 장식 하면은 같은 말이 되는데 기억이라고 해. 기억. 기억이라고 해야 돼. 기억.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따끈따끈하다고 했잖아. 이것은 현재의 법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법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법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떠나서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마음의 대상이 과거의, 마음이 과거에 갔다. 마음이 과거에 갔다는 것은 memory, 기억에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래에 갔다는 것은 과거의 것에 기초를 해가지고 미래로 상상과 추측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의 전호식과 그 다음에 그 전호식에 그동안 과거에 쌓아 올렸던 그 과거의 그 메모리, 기억,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마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보자고요. 삼냐. 그 다음에 이걸 발음하기 쉽게 만든 게 산냐. 발음하기는 쉽죠. 요건 발음하는 것이 조금 단 하나로는 삼냐. 삼냐. 이렇게 조금 굉장히 격조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스리랑카에 가서 영국 영어를 그 브리티시 카운슬 영국문 하면서 5년 동안 해봤는데 내가 그때 영어를 할 때 발음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2, 3년 지나고 나니까 발음이 아주 후져졌다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국 발음이 그 억양, 인토네이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미국식은 촥이나 일자로 봤지만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가 굉장히 격조가 있어요. 요거는 아주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 어원을 찾아내기는 빨리 어려워요. 산스크리트 쉬운데.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윈냐나 알미예요. 윈냐나 식이에요. 아는데 이 식이 무엇과 함께 기억과 함께 해서 아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지각이라고 해요. 기억과 함께 해서 내가 뭐라고 기억 이렇게 막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인식 혹은 재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한문으로 그 번역된 생각상자, 한문으로는 생각상자로 그렇게 색수상 행식의 저기를 그렇게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도 이제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생각상으로 번역한 것도.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주로 스리랑카에서는 recognition, perception 이게 전부 다 인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인식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과정이 아니고 나의 덩어리가 무얼로 이루어졌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식의 과정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식이라고만은 말하면은 그러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식의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프로세스가 과정이 아니고 나의 토탈리티, 나의 전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지금 요 정도로 이렇게 근거와 자료를 끌어다 주고 우리 한번 더 읽어보면서 이 상을, 색수상의식의 상을 뭘로 번역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알아봤으면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인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아니, 여기에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지금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상이라는 것이. 이 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수행에 연결시키는가, 교리에 머물러 버리는가가 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판도가. 그래서 제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청정도론을, 청정도론의 저자 부따고사, 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죠. 부따고사가 개정해 사막으로 그 논설을 쓴 게 바로 청정도론이에요. 그 청정도론의 그 해품에서 이 산야에 대해서 그렇게 주석서를 썼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산야라고 하는 것은 마크다. 무슨 마크냐면은 그 비유를 목수의 비유로 들어요. 목수가 나무를 재어서 그래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줄자로 먹으로 그 잘라야 될 곳을 표시해 놓은 거 그게 바로 산야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가요? 상이라고 하는 것, 색소상행식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볼,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표시냐? 자, 여기서 마크, 그 다음에 심볼. 심볼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할 때 저쪽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있는 거 그게 바로 건너가라, 멈춰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심볼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언어는 기호. 언어는 심볼로 만들어졌어요. 언어는 기호와 심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산야라고 하는 것은 언어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장이 있어야 명사와 동사라는 문장이 있어야 생각을 할까요? 명사와 동사라는 문장이 없어도 생각을 할까요? 한우 선생님, 생각을 할 때 그 명사와 그 다음에 동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을 수 있어요. 근데 현대 그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는 것이 생각이라고 해요. 현대 언어학자들.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생각하는 거,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문장,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그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생각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국어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 이 산야를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 번역이 잘못됐을까요? 잘됐을까요?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지금 이 뭐라고 할까? 주석서의 구조를 완전히 싹 뚫어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의미를 제대로 찾은 것이 바로 이 한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빨리나 산스크리트 몇 년 해가지고 중국 번역 잘못했다고 했다고 크고 다치고 이 사람들은 완전 언어의 대가들이 막 여러 가지 철학과 언어학을 다 달통한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는 뜻이 불분명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은 빨리나 산스크리트로 재조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중국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지각, 인식, 그 다음에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그 문장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문장은 심볼에서 나왔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색수상행식할 때 이 상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수행으로 들어갔을 때 오운을 다스린다, 오운을 관한다, 그 다음에 오운을 다스린다, 밑에 나머지까지 상행까지 나와야 그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거 읽어보세요.